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. JTBC 김지성입니다. 어머.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단 20만 명대 아래로 내려오면서 11분 만에 오미크론 이후 서서히 꺾이고 있다고 방역당국이 설명했습니다. 다만 전파력이 더 강한 실수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도 아니, 마, 90만 명씩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. 손톱 깎았어. 어때? 응? 아직도 10% 치네. 서울 남부구의 선별검사소. 그 달걀은 문질러야 되나? 달걀은 여기를 문질러야 되지. 아니 왜 예뻐해 주려고 해도 별이는 관심이 없어. 그게 아니라 지금 장난하는 줄 알잖아. 그치? 아니 고양이는 그렇게 많이 키웠으면 장난하고 있잖아. 별이가 나와. 장난하고? 손톱 깎아서 안 아파? 실제 지난주 검사량은 전주보다 봐라. 가까이 줄었습니다. 당국은 이 때문에 확산세가 꺾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 검사 PTR는 숨은 발 다리 긴 거 봐, 별이. 뭘 과자를 주었다. 연일 방역 완화 메시지를 내놓던 정부도 신중한 태도로 바뀌었습니다.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이 50%를 넘어서 우세종이 됐기 때문입니다.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많은 30여 개 돌연 변이로 2배 이상 빨리 감염됩니다. 그런데 스텔스 오미크론은 이 중 절반 정도가 다시 변이를 일으켜 전파 속도가 1.5배가량 더 빠릅니다.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앞으로도 매일 20만 명 안팎